생긴 건 액티브하게 생겼는데 활용은 굉장히 정적인 카메라. 결론은 이 액세서리들 다 어떻게 하죠? 안녕하세요, 여미TV입니다. RX0 M2를 제가 웬만하면 중고나라나 뭐 또는 새 제품을 구매해서 테스트를 하고 사용해보는데 이번에는 먼저 테스트를 해봐야겠다라는 생각에 렌트를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사실 이 카메라 출시 소식을 듣고 굉장히 기대를 많이 했었어요. 왜냐하면 일단 브이로그형 카메라 또는 야외에서 가볍게 들고 다닐 카메라를 찾고 있었는데 RX0 마크2가 제격일 것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어떤 삽질을 했는지 먼저 보여드릴게요. 요거는 제가 지금 후지 카메라와 다른 카메라들에도 등등 사용하고 있는데 리코의 와이드 컨버터입니다. 0.75배 광각 컨버터예요. 그러니까 RX0가 24mm니까 대략 18mm 초광각으로 만들어주고요. 지윤의 G6라는 이 짐벌도 구매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아마 이것뿐만이 아니라 조금 더 이것저것 구매를 했는데 제가 요 구매한 것들만 해도 거의 카메라 가격의 60% 70% 이상을 미리 구매를 해놓은 상태였습니다. 제가 얼마나 이 제품에 대해서 기대를 했으면 이렇게 제품을 받아보기 전부터 많은 액세서리를 구매했을까요? 그런데 그 액세서리가 하나하나 집에 오기 전부터 여러가지 이슈들이 시작됐죠. 바로 이 카메라의 AF 모드에 대한 부분인데 이미 너무나 많은 부분들 여러분들이 들었을 것이라 생각해서 길게는 얘기하지 않겠고요. 간단히 말씀드리면 제가 지금 카메라에 손을 움직이고 있죠. 이러면 초점이 왔다 갔다 합니다. 이거를 AFC, AF Continuous라고 얘기를 하죠. 연속해서 AF를 잡는 건데 얘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이 부분이 되게 안타깝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내가 직접 써보고 괜찮은지 아닌지를 테스트해봐야겠다라는 그런 생각에 대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이 액세서리들 다 어떻게 하죠? 가 저의 이 영상의 결론이 될 것 같은데요. 일단은 액세서리와 제가 이 제품을 구매할 때의 생각들을 여러 가지를 말씀을 드릴게요. 이 작은 카메라, 여러분들은 이 작은 카메라를 보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액션캠과 같은 역할을 생각하시는 게 전 너무나 자연스럽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뭐 고프로라거나 또는 소니의 액션캠이라거나 또는 이와 같은 오스모 카메라를 대체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러한 생각에 구매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일단 액션캠을 대체할 수 있으려면 여러 가지가 필요할 텐데 먼저 다행히도 방수 기능이 되죠. 그리고 저는 이 플립 LCD에 그냥 넘어갔어요. 이것 때문에 그냥 무조건 사야겠다 생각을 했던 거고요. 막상 써보니까 오즈모 때도 그랬지만 이 작은 화면들은 사실 좀 불편합니다. 그런데 불편하더라도 만약에 AFC가 됐다면 뭐 그냥 믿고 썼었겠죠. 그런 부분들이 좀 아쉬웠고요. 또 하나는 화각이 되게 아쉬웠어요. 당연히 이게 이 안에 이 크기에 비해서는 굉장히 큰 센서가 들어있잖아요. 1인치 센서. 그 덕분에 화질은 정말 좋습니다. 뭐 오즈모 이런 것과는 정말 스마트폰 이런 것과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좋아요. 당연히 이렇게 덩치가 있는 카메라와는 비교하면 또 화질이 안 되겠지만 이런 것과는 정말 비교도 안 될 정도로 좋은 화질을 갖고 있더라고요. 야간에서는 조리개값이 F4라 그런지 조금 아쉬웠는데 그래도 충분히 납득할 수준으로 화질은 굉장히 좋았었습니다. 어쨌든 계속 이야기를 이어나가면 그렇게 화질은 되게 좋은데 화각이 24mm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뭐 셀카봉을 연결해서 사용한다라면 또 괜찮을 것 같긴 한데 그러면 또 이 작은 크기에 메리트가 없다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생각했던 게 정말 인터넷에 굉장히 오래 뒤졌습니다. 뒤지고 뒤졌는데 이 리코의 광각 컨버터가 맞는다라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그런데 이 광각 컨버터를 연결하려면 굉장히 많은 절차가 필요한데요. 먼저 이게 원래 RX0의 커버입니다. 이 커버인데 여기에 앞에 필터를 낄 수 있는 이런 또 다른 커버가 정품으로 있긴 있는데 그게 가격이 한 20만원 가까이? 15만원이 넘었어요. 너무 비싸서 제가 이러한 좀 그 호환 제품을 구매를 했습니다. 한 2만원 3만원 주고 구매했던 것 같아요. 훨씬 싸죠. 그래서 여기에 필터 구멍이 있는데 이게 37mm입니다 요게 37mm이고요 요 리코의 렌즈는 49mm예요 그러면 이게 안 맞죠. 필터 사이즈가 안 맞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스텝업 링이라고 해서 37에서 49로 늘려주는 필터가 하나 더 있습니다. 요것도 한 만원 정도 주고 구매했던 것 같아요. 만원, 만오천원. 나중에 제가 영상에 링크 하단 다 달아 놓을 테니까 혹시나 궁금하신 분들은 직접 한번 테스트 해봐도 좋으시겠고요. 그래서 이렇게 연결하면 그냥 보통 렌즈 하나 정도, 작은 렌즈 하나 정도의 크기의 카메라가 됩니다. 이렇게 열면 보통 찍을 때 이렇게 찍진 않거든요. 약간 이렇게 기울여 찍어요. 그러다 보니까 화면도 조금 아래쪽이 가리긴 하는데 충분히 찍을 만은 합니다. 이렇게 렌즈를 달면 20mm 이하가 돼서 막 팔을 이렇게 뻗지도 않고 그냥 적당히 이렇게 들고 찍어도 충분히 저뿐만 아니라 배경도 찍기에는 되게 좋았어요. 그런데 다만 이 렌즈가 화질이 굉장히 좋습니다. 화질이 굉장히 좋아서 만족스러웠는데 단점 뭐냐면 무거워요. 굉장히 좀 묵직한 그러한 렌즈가 됐는데 어쨌든 부피면에서는 이렇게 했을 때도 굉장히 작
샀거든요. 꽤 나쁘지 않은 선택이었던 것 같습니다. 일단은 크기가 두 배 정도로 커졌죠. 하지만 쓸만하긴 했다라는 것. 그런데 이렇게 광각 컨버터를 달아놓고 좀 아쉬웠던 점은 뭐였냐면 흔들림에 대한 부분이었어요. 이게 전자식으로 흔들림 보정을 해주는데 이 작은 카메라에 무려 1인치 센서가 들어있어서 흔들림 보정이 어려울 거라는 생각은 들었어요. 기술적으로도 한계도 있을 것 같고 그런데 생각보다 정말 많이 떨리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화질 면에서는 굉장히 좋았지만 막상 써보니까 흔들림 보정이 거의 안 돼서 좀 아쉽더라고요. 그러니까 되게 조심조심 들고 다니면은 또 괜찮긴 해요. 그런데 좀 많이 흔들려서 좀 아쉬웠고요. 그리고 이야기를 하면서 또 생각난 부분이 뭐냐면 요렇게만 구성을 해서 다니고 싶었어요. 요 정도만 해도 크기가 좀 커졌으니까. 그렇지만 굉장히 납득할 만한 수준의 크기가 됐거든요. 그런데 여러 리뷰들을 보니까 뭐 마이크 성능이 괜찮다라는 얘기들이 있어가지고 여기다 마이크를 또 달지 않아도 되려나? 그 정도는 생각을 하고 나왔을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면 제가 이 오즈모 포켓을 사용할 때 굉장히 인상적이었던 게 뭐냐면 추가 마이크를 거의 달 필요가 없더라고요. 목소리 수음 능력이 되게 좋아요. 지금 오즈모 포켓과 아이폰 XS 맥스를 같은 거리에서 촬영을 하고 있고요. 둘 다 26mm니까 비슷한 크기로 나올 것 같고 두 기종 다 마이크가 굉장히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조용한 곳에서 테스트를 하는 거는 크게 의미가 없을 것 같아서 뒤에 보이나요? 오즈모 포켓은 저의 얼굴을 트래킹할 거라 잘 안 보일 텐데 아이폰으로 보면 뒤쪽에 공사하고 있는 게 보이죠? 굉장히 시끄럽고 목소리가 아주 깨끗하게 잘 들어갈 것 같진 않아요. 여기서 테스트를 하고 있으니까 시끄러울 때 어느 정도까지 마이크 성능이 따라와 주는지가 그러니까 뭔가 딱 특정한 용도에 알맞다라는 거죠. 다른 소리들이 좀 많이 커팅이 되고 목소리를 굉장히 잘 담아줘요. 다른 소리를 담기에는 그게 적절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 브이로그용이라거나 또는 내 자신이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면서 촬영하기에는 마이크 성능이 굉장히 좋았거든요. 그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마음에 들어서 혹시나 이 소니 카메라에도 그 목소리를 주로 잘 담아주는 그런 기능이 들어가 있으면 참 좋겠다 생각을 했어요. 그렇지만 막상 써보니까 돈키호테에서 쇼핑하고 배고파가지고 라면 먹으러 왔어요. 가게 이름도 뭔지 모르겠지만 찾아보니까 이쪽에 크기가 2,000개나 있어요. 잡음도 굉장히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그런데 사실 그런 잡음이 많이 들어가는 게 또 다른 용도에서는 또 굉장히 도움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호불호가 갈리는 부분이라 이거는 무조건 나쁘다라고 말할 수만 없었는데 일단은 이 컨셉 자체가 이 소니에서도 그런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브이로거들을 위한 선물이야 이런 생각 아니었을까요? 그렇다면 마이크도 조금 더 신경 써주면 좋았을 텐데 잡음이 너무 많이 들어가서 아쉬웠어요. 마이크를 달면 되긴 하겠죠? 마이크 단자도 있고 얼마나 좋아요. 제가 RX100 시리즈가 있어요. 있는데 거의 안 쓰거든요. 정말 좋아하는 카메라인데 만약에 이게 있으면은 저는 무조건 RX100을 쓰고 있었고 이것도 구매 안 했을 건데 이게 있잖아요. 너무 좋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부피를 더 키운다? 마이크가 또 크잖아요. 여기서 부피를 더 키운다? 그건 아니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또 흔들림에 대한 부분 그거를 또 잡아볼까 하고 요걸 또 구매해서 이렇게 들고 다니면 어떨까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 이게 길이도 좀 길어지기 때문에 이 카메라의 아쉬운 24mm 화각도 채워주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럼 AF-C가 됐었어야죠. 그러니까 이게 한번 써보니까 PF 모드라고 있어요. 여기 작은 버튼을 조금 눌러가지고 그때그때 바꿔서 50cm에서 1m 정도에 초점을 맞추게 하느냐 또는 그 더 멀리에 초점을 맞추게 하느냐 요게 이제 그렇게 어렵지 않게 할 수 있긴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처음에는 이거 하면 되겠다. 나는 이걸로 해결할 수 있겠어. 버튼 누르면서 다니면 되지 라고 생각을 해서 사실 잘 촬영을 하기도 했습니다. 막상 찍어보니 결과물이 괜찮긴 한데 은근히 귀찮고요. 자꾸 까먹어요. 그게 제가 봤을 때는 이 카메라의 굉장히 아쉬운 점입니다. 그런데 어쨌든 소니 아니면 또 어떤 회사가 이런 걸 만들어줄까 이런 생각은 또 한편으로 합니다. 만약에 그런 부피나 이런 것들 걱정 안 하시고 또 잘 PF 모드 활용하시고 이러면 이 작은 카메라에 확장할 수 있는 것들은 다 들어가 있거든요. 배터리가 되게 작죠. 여기 외장 배터리 꼽으면 되고요. 소리가 약하다? 마이크를 꼽으면 됩니다. 그리고 화각이 좀 아쉽다? 렌즈를 끼우면 되죠. 그렇게 하면 그냥 이런 카메라가 되겠죠. 이만한 카메라가 될 것 같지 않아요? 부피가 커져서 이 카메라의 본연의 그 특장점을 살리기는 좀 아쉽더라. 막 이런 거 저런 거 막 구매하고 나서 내가 뭐 하는 짓이지? 이런 생각이 잠시 들었어요. 근데 어쨌든 이게 지금 두 번째 시리즈라서 좀 그렇고 나중에 마이크 성능이 좀 좋아지고요. 화각이 뭐 18mm까지 아니어도 한 20mm 초반대까지만 좀 넓어지고 흔들림 보정이 좀 좋아진다면 뭐 배터리 좀 짧아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이렇게 손잡이 모양으로 배터리 뭐 이런 그립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런 것도 괜찮아서 그 정도만 좋아지면 브이로그용 또는 아주 가볍게 들고 다니는 그런 카메라가 되지 않을까 좀 아쉬워요. 많은 것들을 구매했습니다만
현타가 조금 왔다라는 것도 말씀드리고, 생긴 건 액티브하게 생겼는데 활용은 굉장히 정적인 카메라, 소니의 RX 마크2에 대한 저의 짧은 의견이었고요. 그리고 이 영상 만들면서 생각난 건데, 제가 이러한 자잘한 것들 구매하는 걸 굉장히 좋아합니다. 저의 취미가 알리익스프레스와 아마존을 서핑하는 거거든요. 알리익스프레스와 아마존 중독자의 솔직한 고백이랄까, 뭐 이런 영상도 한번 만들어 볼까 싶어요. 좀 주소 없이 많은 이야기들을 한 것 같은데요. 영상 봐주셔서 너무나 감사하고요. 다음 영상에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미TV였습니다. 빠이염.